네, 금요일 전참투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네. 어제 넣은 종목, 네. 서영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넣은 종목 있잖아요. 네. 지금 둘이서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죠? 지금 제가 더 네.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4% 대 뭐 2% 정도. 그럼요. 그렇죠. 네, 저는 6%. 6% 보고 있고요. 네, 제가 서영주린이는 2%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잘했나요? 너무 잘했죠. 너무 잘했지? 대결은 아닌데 알겠습니다. 이게 또 기분이 네. 좋네요. 서영 아나운서가 개인적으로 이제 카톡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원망스러운 그런 네. 카톡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저도 뭐 이기도록. 플러스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래요? 네. 지금 저는... 3일 연속 오르는데 2% 했다고 지금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네. 아니요. 저는 네. 1월 달에 마이너스를 너무 큰 폭으로 봤기 때문에 네. 1% 올라도 솔직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니, 솔직한 마음으로 네. 제가 이제 다음 주까지 일주일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어떻게 서영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좀 이겨드려요? 아니면은 좀 살살 할까요? 그럼 제가 조금 이기는 모습으로 하면서 똑같이 수익은 볼 수 있게. 왜냐면 우리 PD님이 치킨 쏘셔야 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네. 참 부탁하는 입장에서 요구도 까다롭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저희의 대결은 지금 김세영 아나운서가 살짝 뒤쳐져 있는 거지만 일단은 둘 다 플러스로 시작됐다는 거 굉장히 네. 긍정적이고 네. 오늘 또 모셔볼 분이 지금 무려 동메달 차지하고 네. 있기 때문에 3위입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분입니다. 오늘은 임홍철 매니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야, 3등이에요. 네, 네 3등입니다. 다섯 명 중에. 이야. 저는... 뒤에서 3등, 앞에서 3등. 딱 중간이네요. 대단합니다. 네. 금요일을 딱 픽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금요일에 슬라시 배정이 됐나요? 제가 지난주도 금요일에 나왔고 예. 그러다 보니까 황태규 이제 전문가님하고 같이 나왔었는데 황태규 전문가님께서는 예. 이제 화요일로 가시고 저는 금요일날 남게 됐습니다. 금요일날 뭐 저녁에 하시는 게 별로 그렇게 불만은 없으신가 봐요? 불만은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아무래도 네. 이제 금요일장이다 예, 예. 보니까 이제 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피로도도 많이 누적되셨고 예, 예. 금요일에 이제 많이들 시청을 하실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긴 하지만 또 그만큼 또 열심히 해서 예. 좋은 정보를 이제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금요일 그래도 저희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을 때 네. 좋은 분이 나오면 시청률은 올라갑니다. 올라옵니까? 예, 예. 또 올라가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 탓을 하지 마시고 네.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실제로 되게 담는 네. 종목이나 여러 가지 전략이 이런 거를 살짝 들어보면 네. 굉장히 실력자라서 금요일날 시청률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네. 그런 네. 포텐셜이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기대감을 네. 갖게 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시장 전반적인 질문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 봤을 때 임홍철 네. 매니저님한테 좀 궁금하신 점 주생아 있을까요? 사실은 처음 이제 우리 고수님의 포트를 보게 됐잖아요. 1월 달에는 네. 저희 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봐주시고 했었는데 욕하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예쁜 말만 해야 되는데 예, 예. 우리 고수님은 예. 제 객관적으로 거를... 봐주셨는데 네, 네. 그랬는데 과연 2월 달에는 우리 포트 어떻게 네. 구성하실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네. 일단 1월 달에는 그 프로그램 컨셉상 제가 이제 종목을 추천하는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좀 다소 좀 부담스러움이 좀 많았죠. 왜냐하면 다른 또 전문가분들과 시각이 좀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렇죠? 조심스러웠다면 네. 2월 달에는 제 종목으로 이제 포트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자세한 설명과 좀 더 자신감 있는 모습 이런 모습 좀 보여드릴 수 있을까? 주생아가 궁금한 네. 건 그거죠. 투자 성향이 어떻게 되냐? 네,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금요일에는 투자 성향이요? 내가 어떤 걸 준비하면서 와야 될까? 이렇게 금요일날? 또 생각을 해야 하니까. 네, 일단은 지금 이제 1월 달에 지수가 급락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급락했는데 2월 달에는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전 한 2600선도 터치 이후에 반등을 해주긴 했지만 네. 다시 한 번 더 2600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지켜봐야 된다. 네, 이런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했었는데 네. 이제 2월 초 흐름을 지켜보고 나서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단은 이제 제한된 모습, 2850선, 하단은 2600선까지 가는 것은 당장은 그런 흐름은 나타나지 않겠다 이런 생각하에 어느 정도 지수가 박스권 흐름에서 네. 놓인 상태에서 네. 그 안에서 좀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생각을 그럼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나요?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네. 일단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금 포트를 편입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짧게 보고?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장중의 변동성이 너무나 크죠. 네. 맞아요. 미 증시를 봤을 때 나스닥 같은 지수가 네. 하루에 3% 4%도 맞아요. 네,
네.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입니다. 아마존도 막 네. 장외에서 막 15% 오르고 막. 아마존이 그렇게 급등나가는 종목도 아니거든요. 네. 대단해요. 근데 오늘 놀랐어요. 아마존이 시외 거래에서 그 정도 흐름을 나타내줬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은 상한가에 상한가를 쳤다. 네. 이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네, 나스닥 종목들의 변동폭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목표 수익률을 이렇게 크게 가져가는 전략 네. 이런 전략은 시장에 적절한 대응 방법은 아닌 것 같고 네. 기대 수익률을 다소 낮춘 가운데 네. 좀 짧은 시각으로 좀 접근해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럼 저희가 이렇게. 지금 플러스 30%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목표가? 네. 잘못된 건가요? 30%도 저 1월 달에는 좀 네. 불안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한 종목 상한가 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 프로그램 이름 스치면 상한가잖아요. 한 종목을 상한가 네. 치고 더 이상 종목을 편입하지 않으면 진짜 달성이죠. 그런데 안 팔면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무조건 플러스죠. 네. 그런데 예, 예. 또 그렇게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 오락실에서도 네. 이런 친구 꼭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요. 편법 써가지고 구석탱이에서 이렇게 잼 날리는 친구 있었어요. 조용히 있다가 남들 갈 때 네. 같이 갔다가 혼자 빠지기 전에 슬쩍 빠지고. 하지만 뭐 대결이니까 또 네. 이기면 또 장땡 아니겠습니까? 네네. 또 그런 것도 있고. 1월 달에는 이제 네. 그 세영 주린이가 또 승리하셨고. 1월 달에 굳이 그걸 그렇게 아니야 지금 민소 주린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네. 줄대 수익을 챙기자 이런 네 조언을 그 좀 해드리고. 세영 아나운서는 다음 주까지 못 나온다고 하니까 이분한테 잘 보셔야 될 거예요. 네, 저한테 알겠습니다. 많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2월 달 달에는 정리를 해보자면 시장이 좋을 것 같고 뭐 길게 보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배트를 좀 짧게 잡고 네. 투자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네, 그거는 이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기존의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손실이 워낙 크게 나셨을 구간이기 때문에 네. 기존 관점을 계속 유지하고 보유 관점을 유지해가는 게 네,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섹터는 어느 쪽을 좀 보세요? 왜냐하면 사람분들이 개인분들이 네. 좀 많이 헷갈려하시는 게 가치주도 좋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네, 성장주 네. 안에서도 또 반도체, 2차전지, 게임주 막 나뉘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 안에서도 좀 혼돈스러워하시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나왔을 때 과연 주도 섹터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저 네. 주도주를 찾지 못하겠다 섹터를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봤을 때 또 이제 게임 관련 주들이 또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제가 게임 관련이나 메타버스라든지 NFT 이런 또 관련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긴 하지만 오, 네. 제가 아직 주도주가 나왔다라고 저는 아직 판단하기는 좀 이른 시장. 왜냐하면 순환매가 너무 빨리 돌고 있어가지고 네. 뭔가 시장을 주도한다라는 개념에 그런 맞아요. 종목들은 뭐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섹터가 움직인다? 그건 주도주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주도주를 좀 찾기는 힘든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오늘 게임주, 뭐 펄어비스 네. 이런 거 움직였어도 네. 일단은 좀 매 눈으로 지켜보는 네. 그런 상황.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거는 다음 주까지도 좀 지켜봐야 되나요? 일단은 뭐 성장주가 그동안 그 낙폭이 좀 더 네. 가치주에 비해서 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반발 매수세도 또는 가격적인 메리트 측면에서 이제 매수세가 상당 부분 많이 유입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 대한제부 오늘 플러스 6%대인데 네. 오늘 그냥 수익만 보고 빠질까요? 조금 조심스럽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어제 그냥 그거 또 종목 관련한 거 말고 그냥 수익률만 네. 봤을 때. 수익률만 봤을 네. 때는 전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빠지기 네. 좋다. 네. 6%에서 7% 정도 네. 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밀가루 찬양한 게 어제 같은데 벌써 뺄 생각을 해요? 찬양을 했기 때문에 예. 오늘 6% 갔잖아요. 네. 또 배트를 짧게 쥐라고 또 전략적인 조언을 해주셨으니까 그런 참견 들어봤을 때는 6% 챙기고 나오는 게 오히려 이런 네. 뭐 변동이 큰 시장에 맞을 수도 있겠다. 그쵸? 이런 생각이 좀 그리고 듭니다. 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직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잠시 기다렸다가 월요일을 보면 좋다. 그러니까 오늘 수익률 먹고 빠지고 월요일을 다시 보자. 어때요? 먹고 빠지고 네. 타짜세요? 네, 그럼요. 먹고 빠지고 용어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뭐 대한제분 같은 경우는 일단 이몽철 매니저님 같은 경우는 네. 조금 그 정도는 좀 챙기고 나오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김세영 아나운서가 지금 채팅창에도 들어와 있는데 저한테 잘 보이면 또 오늘 좋은 종목 넣고 네. 아니면 제가 손 놔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제 칭찬 많이 올리세요. 김세영 아나운서 콜마 BNH 넣어서 지금 2.3%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 네. 요건 어떻습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제네럴하게 말하자면 오늘 그 흐름상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죠. 네. 네, 뭐 항공부터 해서 호텔, 면세, 뭐 화장품. 하지만 제가 이제 단순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다소 좀 부진하지 않았나. 상당 그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그 가격이 많이 빠졌다? 지금 많이 빠진 측면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력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유보적인 전 시각을 네, 가지고 있다는 말씀. 어제도 드리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되게 감론을박이 있었거든요. 아직 좀 이르다. 뭐 채팅창에서 아직은 좀 이르다. 좀 기관 매수하는 것도 뭐 싸서 그냥 뭐 기술적으로 매수하는 거다. 뭐 이런 의견이 있었고 오히려 또 어제 나오신 매니저님 같은 경우는 쌀 때 남들이 안 볼 때 빨리 주어야 수익이 크다. 또 이렇게 설득을 하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뷰 그리고 수익을 챙기고 나오면 장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리오프닝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리오프닝주에서도 선별적 투자가 필요한데 화장품 관련주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지켜봐야 된다. 그런 시각입니다. 진짜 시선이 이렇게 엄청 다르네요. 주로 지켜보시는 쪽을 좋아하네요. 일단은 네 지켜보는 멀리서. 그래서 오늘 새로운 종목도 편입 안 하셨잖아요. 오늘 종목 편입도 없었습니다. 네. 오늘 어제 편입 두 개 하시고 오늘은 편입 오늘은 없으시고. 신규 편입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몽철 매니저님 어떤 종목 편입하셨는지 궁금한데 한번 볼까요? 요 종목 보면 딱 이제 성향 조금 나오거든요. S-OIL 편입하셨고 BH 편입하셨어요. BH는 사실 LG이노텍이랑 같이 좀 뉴스도 많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고 S-OIL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왜 투자하는지 이유가 뚜렷한 분들의 그런 투자 성향 이런 것도 또 많고 자 일단 알겠습니다. 요 두 종목을 매수를 하셨는데 주생하는 궁금한 게 있을까요? S-OIL 혹시 저를 생각하고 가지고 오신 종목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왜요? 방어주. 그리고 민소주린이가 또 대형주를 좋아합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 대였잖아요. 1월 달에. 대형주 담았다가 대형주가 그렇게 떨어질 줄 몰랐어요. 이번에도 데이진 않겠죠, 대형주? 지금 흐름은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이제 투자 포인트가 있는데 좀 이따 주유소는 어디로 가세요? 주유소는 이제 제일 싼 곳으로 가죠. 저 오늘 제일 싼 곳에서 했는데 S-OIL이었어요. S-OIL이 주로 비싸잖아요. S-OIL도 좀 싼 편. SK가 좀 비싸지 않나요? 그래요. 동네마다 좀 차이가 있나 봐요. GS도 비싸요. 실제로 S-OIL에서 주유를 하면은 진짜 뭐 행동주의 투자자가 되겠네요. 장기적으로 괜찮을까? 요거 방어가 조금 되는 종목인지 그리고 매수 포인트는 어디서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S-OIL을 들고 난 이유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네 가지 측면에서 좀 훑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실적이 발표된 부분은 누구나 이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창사일에 최대 실적이 발표됐다. 이 정도는 이제 다들 아실 것 같고 처음에 이제 정유 관련해서 종목을 투자할 때는 정제 마진, 이제 수익성 지표로 불리는 정제 마진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 정제 마진이라는 것이 원유를 사가져오는 가격과 그리고 판매 판가와의 차이에 따라서 그 마진 폭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제가 잠깐 화면을 띄워놓고 있는데 이거 정제 마진 화면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프예요. 준비해 오셨습니다. 화면 요게 살짝 잘려서 나와서 말씀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위에 그래프가 이게 뭡니까? 위쪽 그래프가 이제 정제 마진과 유가의 어떤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화면인데요. 이 검정색 그래프가 이제 두바이유 그리고 아래쪽이 두바이유 상승에 따른 정제 마진 가격을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빨간 라인을 보시면 오른쪽 라인 그리고 달러 슬래시 B가 이제 1배럴당 얼마의 경제 마진이나 정제 마진이 정리를 하자면 정제 마진이 저 빨간색 그래프가 높으면 그 S-OIL이나 뭐 SK 주유소나 이런 데서 가져가는 이익이 더 높은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지금 2022년 1월 달 부근에서도 지금 약 10달러 기준 선까지 도달했는데 이게 보통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 요 손익분기점 BEP 수준이 약 한 4에서 한 5달러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거보다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투자 포인트로 하나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정유사들의 재고 원유 그러니까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원유가 있는데 그 원유를 사왔을 당시에는 가격이 지금 가격은 아니겠죠. 더 싸겠죠. 훨씬 싸게 사왔을 텐데 유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재고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가 실적에 반영을
시켜주기 줍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유가가 오를수록 회사가 수익이 나는 구조다라는 측면에서 두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리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항공유 관련해서 지금 S5일 같은 경우는 항공유 빼고는 나머지는 다 회복을 했습니다. 수요가. 예. 근데 항공유가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고 항공유가 회복된다는 거는 결국 비행기가 뜬다는 것인데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로 연결되는 건가요? 또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아, 전 이제 진짜 된다는 줄 알았어요. 아니,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겠죠. 아, 네, 어느 정도는 예. 있겠죠. 네. 네.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비정유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은 이제 윤활유 사업의 수익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는 측면인데요. 네. 이제 이 윤활유 쪽은 이제 고품질 제품의 상당 부분 제품에 윤활유가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견조한 수요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지금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S5일을 제가 아무래도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서 지금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네, 측면에서 네.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포인트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다소 불안한 게 이제 현대 오일뱅크 네.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죠. 이번에 한번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때문에 한번 네. 호되게 엄청 흔들흔들. 네,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어떤 기관 수급이 네. 또 이탈하는 흐름도 나타났었고 한번 시장이 한번 출렁거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대 오일뱅크가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네. 아무래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SO1이 또는 SK 이노베이션이 좀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 정도의 영향이 있어요? 그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지금 원유, 정유 관련 회사 상장 업체가 네. 지금 SK 이노베이션 예, 예. 그리고 S오일 그리고 GS칼텍스는 상장 업체가 아니죠. 네. 지분을 이제 GS가 가지고 있으니까. 갖고 그리고 현대오일뱅크 이렇게 4사로 불리는데 네. 지금 두 개가 상장돼 있고 GS는 어찌 됐든 지분 관계로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둘 중에 업체가 두 개의 업체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상장된다면 상당히 수급적인 측면에서 데미지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영향도 있겠다. 네네. 알겠습니다. S5일 어때요? 뭐 실제로 당사자니까. 사실 지금 저 매수가에 들어가는 건 좀 고점에 들어가는 느낌이 있는데 맞나요? 왜요? 왜 그런 거예요? 요즘에 뭐 기름에 네. 관련해서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S5일도 많이 올랐어요. 선반영이 좀 많이 된 거 네. 아닌가? 이렇게 보기에는 유가가 더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92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선물을 봤는데 네. 현재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약 한 92불에 거래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체감은 100불 이상이라고 말은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예측치는 첫 120불, 130불까지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야, 그렇게 그럼 된다면, 따릉이 타고 출근해야겠네, 이제. 아빠카드 쓰겠습니다. 아빠카드? 네. 아카. 요즘 그런 거 문제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기름만 넣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더 갈 것 같다? 네, 더 갈 것 같습니다. 요것도 사실은 갑론을박이 있어가지고, 왜냐면은, 네.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게 더 커지고 커지면, 네. 불확실성이 더 늘어나면 유가가 더 갈 수 있지만, 네. 그런 이슈 같은 거는 이미 선반영됐다라는 의견도 많아서, 네. 그런 거는 샵2034 가셔서 더 디테일한 내용을 들으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S5일 말씀을 하셨는데, 한마디만 저 궁금해서 더 들어볼게요. 한마디만. 네. 아까 GS 말씀 하셨고 그다음에 네. SK 이노 말씀하셨고 S5일 이렇게 있는데 네. 기름집 중에서 네. 굳이 S5일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세 개 중에서 다 비슷한 뭐 고만고만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SK 이노베이션은 원유 사업뿐만 아니라 예. 2차 전지를 또 같이 향유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2차 전지 쪽에서는 지금 실적이 마이너스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네. S5일이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GS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GS 칼텍스가 아직 상장돼 있지는 않지만 예. 지분 관계로 엮여 있기 때문에 S5일이 일단은 제일 좋지 않을까 해서 S5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이슈가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뭐 BH 다음 거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거 안 네. 들어요? 아니 그것도 들어야죠. 근데 구해줘 다음 주 팀이 저기 들어와서 벌써부터 대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뭔가 빨리 해야 된다고 그러네요. 그런가요? 네. 저는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설명드릴 게 너무 많은데 예. BH가. 알겠습니다. 자 BH 넘어가 보죠. 지금 스마트폰 네. 관련주잖아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S5일보다는 BH가 더 좋아요. 그렇습니까? 네. 저는 IT 쪽 좋아하고 그리고 실제로 뭐 LG이노텍 뭐 이런 네. 삼성전기 BH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장기적으로 괜찮을까 질문은 똑같은 것 같은데 일단 요거 어떻게 매수를 하신 건지 한번 들어볼까요? 짧게만?
제가 이 PCB 관련해서 예. 항상 관심 있게 그 보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FPCB 관련해서 대장주인 BH 그리고 이제 애플 관련 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 있게 보다가 이번에 2022년도 그 아이폰이라든지 삼성 폴더블폰의 어떤 판매 예상 수치를 보고 제가 이 종목을 픽업을 했습니다. 매수 자리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짧게 그래요? 설명. 네. 정말 짧게 하시네요. 네. 방송 진짜 잘하시네요. 네. 근데 궁금한 게 네. BH 사실은 요게 저희가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새롭게 요게 시스템이 개편이 되면서 네. BH를 오늘 편입하신 건가요? 어제 편입하신 건가요? 오늘 편입한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설명을 들어서 아 BH 좋다 채택하면 월요일 날 저희는 사야 돼요. 근데 5% 벌써 떴잖아요. 네. 이러면은 뭔가 5% 손해 보고 들어가는 것 같단 말이죠. 저번에 그렇죠. 배운 게 있거든요. 네. 오빠장. 오르면 빠지고. 그러니까 오늘 올랐으니까 월요일에 빠지면 어떡하죠? 아, 뭐 DC인사이드 아. 주식 갤러리 이런 거 하시는 분이세요? 아니, 이가람 고수님께서 예. 오빠장을 아, 예, 말씀해 주시고 왔거든요. 네. 아, 맥주 마시면서 할 얘기를. 오르면 빠지고 또 오르면 빠지고 이런 오빠장. 네. 아, 그런 게 있다. 그래서 5% 올랐어도 저희가 월요일에 들어갈 때는 또 빠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네. 하고 있는 것 같네요. 5% 정도 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좀 짧은 시각으로 네. 바라보자고 말은 했지만 네. 이 종목은 장기가 가능합니다. 장기가죠? 예, 한 1년 정도 올해 2022년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을 제가 하나 컨택을 해가지고 가져온 것이고요. 그래서 당장 5%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진입 타이밍이 지금 나쁘질 않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진입하셔도. 그래도 괜찮다? 네네. 그럼 장기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2월 달에는 큰 수익이 그러게요. 이제 안 이쪽은 수익률 대결에 지금 목숨 걸었거든요. 네. 2월 달 한 달 내로 이제 올라가야 되거든요. 아, 2월 달에? 네. 그래서 네. SOE를 들고 나왔죠. 제가. 제가 또 베스킨라빈스 같이 네. 잘 펼쳐놔듯이 아, 배영주도 담고 네. 단기간 올라갈 것도 담고 네. 이마저마다 네. BH 그래서 관심이 있어요? 5% 올랐어요. 월요일 날은 또 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공격적인 매수를 무서워요? 하지 말아야 되나 싶다가도 그렇기 때문에 좀 방어주를 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좀 마무리를 좀 해주실래요? 자, 알겠습니다. BH 말씀을 하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하는 게 네. 1년 보면은 BH 괜찮다. 네. 뭐 사상 최대 실적, 뭐 애플의 사상 최대 실적에 같이 얹어가지고 당연히 수혜보는 종목이다. 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BH 굉장히 좋다. 이런 부분에서 공감을 합니다. 네. 하지만 저희는 뭐 수익률 대결을 하는 입장에서 월요일에 이거 편입을 해도 될지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럼 동메달 리스트 이몽철 매니저님의 SOE랑 BH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네.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할 시간이죠. 주생하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저는 일단 고수의 참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대한제부는 빼겠습니다. 오늘 먹고 빠지기. 아, 그러면 이게 네. 월화수목금 전략이 다 다른 거네요. 아, 원래는 예. 하나로 가고 싶은데 아, 가고 싶은데 나오는 분들마다 말씀을 힘들었어요. 너무 잘하셔서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먹고 빠지기 한번 하고 네. 플러스로 이제 기분 좋게 주말을 보낸 다음에 네. 그리고 방어주 그리고 노란색 옷 입었으니까 네. SOE 담아보겠습니다. SOE? 네, 월요일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그래도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을 SOE 담아보겠습니다. 이랬는데 네. 우크라이나 주말에 이제 바이든하고 푸틴하고 막 껴안고 포옹하고 네. 악수하고 이러면 이제 또 네. 그러면 바로 월요일에 네. 하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대한제부는 6% 수익을 먹고 빼고 네. SOE는 새롭게 월요일날 포트를 가져가는 걸로. 자,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김세영의 아바타로서 네. 지금 김세영 아나운서가 채팅에 명반꿀이 BH 좋다 그러니까 제가 별명이 명반꿀입니다. 명민준 반대로 하면 꿀이다. 네. 그래서 명반꿀이 BH 좋다 그래서 SOE를 담고 싶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또 청개구리 아니겠습니까? 요 말에 또 반대로 해가지고 BH 담겠습니다. 아, 제가. 네, 좋습니다. 예. 근데 저한테 고마워할 거예요. BH 2월에 갑니다. BH 제가 담겠습니다. 그래서 제 포트는 콜마 BNH랑 BH랑 이름은 어떠다 보니까 비슷하네요. 아, BH, BH. 두 가지 종목 다 가지고 갑니다. BH 월요일에 편입, 콜마 네. BNH는 그대로 가져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또 변화가 많다 보니까 예. 무서우면서도 기대가 되기도 하네요. 다음 그럼요. 주 어떨지. 아, 2월은 진짜 기대가 돼요. 네. 저도 2월은 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력도 1월 1일부터 시작 아닙니까? 아, 그럼요. 그 네. 새해 랠리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좋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몽철 매니저님과 함께 또 불금 첫 번째 코너를 달려봤는데 사실 뭐 아까 그 우크라이나 유가 네. 이런 것도 그렇고 BH도 그렇고 궁금한 게 많아요. 네네. 샵 2034로 따로 이제 또 연락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죠?
네, 있습니다. 예. 샵 2034로 임사부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월에 시작됐고 국내 증시가 1월 달에 워낙 낙폭이 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시장에 지금 속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뭐 이렇게 정보를 확보하시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들어오셔서 무료로 카톡방을 또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여러 투자자분들하고 대화도 나눠보시고 정보도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봉철 매니저님 옆에서 봤는데 이제 백과사전 같은 거 이만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하이라이트 쫙쫙 치고 공부 많이 하셔서 들고 오셨으니까 요 자료 샵2034 임사부 이렇게 보내셔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해주시면서 참견 많이 해주신 이봉철 매니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예. 자, 이제는 두 번째로 넘어가야죠. 사실 뭐 오늘 이번 주에는 목요일, 금요일밖에 안 열렸어서 구해줘 다음 주에서 나온 종목들이 실제로 얼마나 수익률을 냈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저기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위풍당당하게 딱 대기하고 계신 세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해줘 다음 주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구해줘 다음 주로 넘어가기 전에 다음 주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보면 좋겠죠.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주요 증시 일정 몇 가지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2월 7일 월요일 증시 일정입니다. 한국에서는 2월 7일부터 여야가 예결위 추경심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15일부터 본격적인 대선 선거운동 유세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14일까지 처리되길 바란다고 한병도 수석부대표가 말했습니다. 이에 추경호 수석부대표는 날짜를 정해놓고 심사에 임할 수는 없다라고 밝히면서 정확한 마감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7일 미국에서는 미국과 독일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두 정상이 만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과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결과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은 8일 화요일 일정입니다. 화요일 미국에서는 NFIB의 1월 소기업 낙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무역수지 발표가 있다고 하는데요. 투자하실 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9일 수요일 일정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언팩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갤럭시 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언팩을 앞두고 서울과 뉴욕 그리고 런던 등 세계 주요 도시 다섯 곳에서 3D 옥외 광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신제품들은 사진과 동영상 기능이 강화됐고 야간에도 강력한 광학 성능을 갖출 것으로 관측된다고 하니까요. 기대를 가지고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은 날 미국에서는 MSCI 분기 리뷰가 있는데요. MSCI 지수에 편입되면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펀드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 만큼 국내 증시에도 활력소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긴축 정책으로 주춤한 한국 증시에도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2월 10일 목요일 한국에서는 옵션 만기일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변동성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지난 1월에 미국 노동부에서는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7%나 급등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40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미국 투자은행 바우포스트를 이끄는 클라만이 투자자들이 포트를 구성할 때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월에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2월 11일 금요일 일정입니다. 일본 증시가 건국기념일로 휴장이라고 하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 일정 몇 가지를 함께 살펴봤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음 주 시장 대응하실 때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를 구해줘 다음 주 출발합니다.